리더 형은 습관적으로 사진을 찍으세요. 밥을 먹기 전에도, 밥을 먹는 중에도, 먹고 난 후에도, 저희가 자는 중에도 항상 카메라를 찍으십니다. 저희 거의 뭐 판도라의 상자입니다. 제 카메라가 지금 안 보여준 사진들이 많은데 10년 뒤에 딱 보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10년 동안 저희를 계속 좋아해 주셔야 된다. 10년 땅땅땅! 안녕하세요! 잠깐만, 깜짝 놀랐네. 놀랐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라포입니다. 세계 최초, 국내 최초, 최초로 2회에 출연하게 된 라포입니다. 기분이가 좋으네요. 저희가 또 아주 재밌고 흥미로운 오늘 시간 보내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어떻게 하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네, 뭐 제가 진행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인터뷰는 자문자답형 인터뷰라고 합니다. 한 장의 웰컴 카드와 23장의 헤이 카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각 카드를 뽑은 후에 숨김과 보탬 없이 본인의 생각을 진솔하게 말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거짓말 없이 뭐? 진솔하게. 그렇지, 그렇지. 자, 이거는 저희 웰컴 카드예요.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질문이고요. 네. 제일 먼저 당신을 소개해주세요. 따란. 이번에 이제 데뷔를 하게 되는데 저희 타이틀곡 한 소절 가볍게 불러드린 게 어떨까요? 너무 좋은데요? 키 잘 잡아야 돼요. 데뷔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데뷔한 지 얼마 안 돼서 음을 못 잡고 있어요. 아, 네. 긴장을 하고 네. 가보겠습니다. 네. 어디 이제 너는 닿지 못할 꿈이 되어 다시 찬란한 계절에 올로 I'm waiting for you. 노래가 되게 아름답네요. 요즘에 되게 핫한 네. 그룹이 부른 곡이었는데 라포엠이라고요. 여러분의 눈과 코와 코까지 들어가야 되나? 그러면 최성훈의 헤이 카드 시작해보겠습니다. 화려한 손놀림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딱 펼치면 되죠. 오, 완벽한 실패. 다시 한번 해주시죠. 민성이 아까 잘하던데. 제가 옛날에 마술 보였어요. 마술? 뭐 그런 것도 있어? CA라고요? 이제 그만. 이제 손 대지 마세요. 랜덤 카드 질문은 총 5장입니다. 뽑는 사람도 랜덤입니다. 이기는 사람이 먼저 뽑는 겁니다.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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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정민성 님께서 뽑아주시겠습니다. 그냥 요렇게. 오케이.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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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부터 뽑아. 내가 봐. 자, 다음 채훈이 형. 나는 제일 끝에. 자, 그 다음 민성 하나 더 뽑을게. 하나 더 뽑아요? 하나 더. 그럼 이거 내가 뽑을게. 그러면 이제 요걸 한번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생각이나 행동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저는 자꾸 라포엠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평소에도 언제든. 너 뭐 영화 찍니? 연기통이죠? 여기서 저희들이 잊혀지면 안 되는 한 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숨김과 보탬 없이 본인의 생각을 진솔하게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거의 뭐 거짓말 탐지기 수준. 네. 저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이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밤에 뭐를 최대한 안 먹고 자니까 아침마다 김밥도 세 줄, 맥모닝도 세 개. 꼭 저녁에 안 드셔도 아침에 세 줄을 드시는 걸까요? 평소에도 도시락 한 네 개씩 먹고. 리더 형은 습관적으로 사진을 찍으세요. 맞다. 밥을 먹기 전에도, 밥을 먹는 중에도, 먹고 난 후에도, 저희가 자는 중에도 항상 카메라를 찍으시더라고요. 저희 거의 뭐 판도라의 상자입니다. 제 카메라가 지금 안 보여준 사진들이 많은데 10년 뒤에 딱 보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그 궁금한 사진을 보려면 이 팬분들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하나요? 10년 동안 저희를 계속 좋아해 주셔야 된다. 10년 땅땅땅! 그럼 이제 두 번째 카드를 한번 뒤집어 볼까요? 따란! 가장 나답다고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형들이랑 같이 있을 때. 형들이랑 같이 있을 때 제가 유독 더 어려지는 것 같고 안기고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좀 감동이네. 네, 저는 형들이랑 있을 때 요즘 저 같아요. 저는 벼락치기 할 때
계획적인 생활보다는 조금 즉흥적인 좀 즉흥적이죠. 삶을 네. 잘 살고 계신다. 어제 즉흥적으로 성훈이 형 집을 가긴 했어요. 성훈이 집에서 사실 오늘 합숙하고 와가지고 저는 엄청 계획적이에요. 집에서 막 저희끼리 재밌게 막 과자 먹고 막 시켜서 먹고 이러고 치울 때도 아우 못 치우게 해요. 전 치우면 안 돼. 치우지 마. 손 대지 마. 내가 내 방법이 있어. 제 방법대로 치워요. 네. 먹고 나면은 바로 누워서 그래.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어 그래. 그럼 이제 저희 세 번째 카드 한번 뽑아볼까요? 요즘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무엇인가요? 저는 팬인 것 같아요. 아. 그 민성이가 그 가끔씩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내가 뭐라고 이렇게 아 그렇죠 그렇죠. 나는 그 불과 1년만 전 몇 달 전만 해도 정말 그냥 평범한 성악을 하던 그 사람이었는데 성악도였죠. 성악도였는데 팬텀 싱어를 시작하는 그 시기가 저희 겨울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때는 다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 1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모여서 정말 민성이가 얘기한 것처럼 이런 긴 시간이 있고 저희가 첫 앨범이 나오기까지 팬분들이 없으셨으면 정말 하지 못했을 일들이에요 사실. 그렇죠.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라포엠 실제로 하루 종일 검색 많이 하고요. 제일 최근에 라포엠을 검색해서 봤던 얘기 아 그거 그 라포엠을 치니까 네. 정민성 사심 없지만 아이유와 함께 하고파 이런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얘기해 우리 또 2회 출연 네. 또 네 항상 제가 존경하는 아티스트 한 분이 계시는데 그 한 분은 바로 아이유님이십니다. 언제 기회가 된다면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직업은 어떤 의미인가요? 사실 저는 이런 이 직업이라는 것 때문에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요. 힘든 시간도 굉장히 길게 있었어요. 이 직업만큼은 그런 시행착오가 많고 어려움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고 어떠한 부딪힘이 있더라도 그냥 그거를 통해서 뭔가 얻을 수 있다,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게 직업이지 않나. 그럼 직업 지금 만족도 좋습니까? 만족도 지금 200% 이상 넘고요. 꿀 직장이네요. 회사 복지는 어떻게 돼요? 월급은 지금 먹고 살만 합니까? 열심히 한숨을 왜 이렇게 깊게 나 진지한 얘기 잘하고 있었는데 이 세 명이 갑자기 막 복지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자 마지막 다섯 장입니다. 노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거는 그거다. 막내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그거 진솔되고 솔직하게 거짓말하면 지옥 가요? 왜 이렇게 극단적이에요? 괜찮아. 아니 우리 이렇게 하고 있을까. 근데 형들은 진짜 뭘 강요를 하는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숨김과 보탬없이 본인의 생각 이거 진짜 진짜로 형들은 진짜 뭐 밥 먹고 갈래도 강요를 안 하세요. 나는 그때 진짜 놀랬던 게 연습하다가 갑자기 형 저 뭐 잠깐 5분만 좀 바람 쐬고 올게요 이러면서 그래? 해서 애가 진짜 5분 만에 왔어. 근데 뭐가 냄새가 나길 뭐 형 저 편의점 가서 지금 컵라면 먹고 왔다. 5분 만에! 5분 만에. 근데 어제 기훈이가 라면을 또 끓여줬고 제가 형님들한테 제가 어제 라면을 끓여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팅팅 부었습니다. 지금 부어있어.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 카드는 저희가 라포엠이 팬분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 Yeah. 뭐 저 살 빼지 말까요? 뭐 이런 것도 괜찮고 저 더 많이 먹어도 될까요? 이런 거. 염색은 다음에 무슨 색으로 할까요? 뭐 이런 거. 오! 질문 생각났어요. 뭔데 뭔데? 우리가 지금 앨범 냈잖아요. 우리는 타이틀곡으로 그 눈부신 밤을 정했잖아요. 근데 이제 팬분들이 또 들으셨을 때는 또 어떤 곡을 더 좋아하는지 그게 좀 되게 궁금하지 않아요? 맞아요. 앨범 중 가장 좋아하는 곡. 딱 올려주시면 그렇죠. 위에서 보여줄 수 있죠? 이유. 오 이유까지. 아이유, 네. 아이유. 앨범 트랙 중 그걸 또 거기서 그걸 생각. 앨범 트랙 중 타이틀 곡을 포함한 가장 좋아하시는 곡과 그 이유를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 라포엠이 열심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는 라포엠이었습니다. 그럼 여기 위에 또 저희 한번 인사드릴까요? 안녕. 좀 안 나온다. 안녕히 계세요. 오, 이건 야 TV에서만 보던 그런 거다.